길 비키세요. 여러분, 벌레가 나가십니다. 가장 빨리 날아다니는 나비는 스키퍼입니다. 이 생물체들은 시속 60km의 속도를 낼 수 있고 뛰어난 반사신경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서 날고 있는 것은 다 성장한 말이에요. 말파리 말고 진짜 말이요. 스키퍼 옆에서 같은 속도로 질주하고 있어요. 귀여운 무당벌레가 길에 서 있네요. 비켜, 안 그러면 밟힐 거야. 하지만 무당벌레는 이륙해서 스키퍼와 말 둘 다를 추월하면서 이들 바로 옆에서 날아가요. 그리고 남은 경주 동안 말머리 위에 착륙해 있기로 하죠. 무당벌레의 최대 시속이 60km이긴 하지만 보통 공중에 몇 분밖에 못 떠 있어요. 심지어 해발 1100m까지 날 수 있어요. 지금 말이 선두로 달리고 있어요. 스키퍼는 무당벌레의 바로 옆 말머리에 착지하기로 결심해요. 말 코끝에 머리를 갖다 대고는 자동으로 1등을 차지하고 있네요. 아, 그건 반칙이에요. 불타는 태양 아래 사막 바닥이 타고 있네요. 이러니 사하라 은개미가 지구에서 가장 빠른 게 당연하네요. 심지어 자신의 몸무게에 수백 배까지 들어올릴 수 있어요. 만약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인간인 우사인 볼트가 초당 4보씩 뛸 수 있다면 이 작은 개미는 1초에 50보를 달릴 수 있어요. 시속 3.2km에 달하는데 위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대한 인간에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죠? 하지만 아래에선 이들은 개미 세계의 스피드 선두주자예요. 갑자기 또 다른 벌레가 먼지 폭풍을 일으키며 그 옆을 질주합니다. 호주 참뜰 기랍잡이네요. 지구에서 가장 빠른 육지 곤충 중 하나며 시속 6.5km 이상의 속도로 달릴 수 있죠. 같은 종의 어떤 딱정벌레들은 훨씬 더 빨라 시속 10km로 달릴 수 있어요. 하지만 날개 걱정은 하지 마세요. 그냥 장식용이거든요. 날지도 않아요. 이런 바퀴벌레예요. 이 생물들은 시속 5km로 달릴 수 있어요. 구석에서 작은 쥐가 튀어나와 바퀴벌레를 쫓기 시작해요. 이 작은 생물들은 시속 13km로 달릴 수 있어요. 하지만 바퀴벌레는 쥐를 앞지르기 위해 드리프트하고 슬라이딩하며 좁은 구석으로 기어들어가죠. 고양이가 선반에서 뛰어내려와 시속 48km에 이르는 속도로 추격에 합류해요. 바퀴벌레와 쥐가 밖으로 도망쳤어요. 고양이는 모두를 상대로 음모를 꾸미며 털을 핥으려고 돌아갔어요. 지네는 다리가 100개 있는 게 아니지만 그래도 꽤 징그럽죠? 그리고 꽤 빨라요. 하지만 노래기는 정말 느리고 이 경주에 출전할 자격조차 없죠. 지네는 육식동물로 먹이를 잡기 위해 독을 사용하는 반면 노래기는 남은 음식, 식물, 그리고 채소를 먹고 살아요. 위험이 처했을 때 그냥 공모양으로 웅크리죠. 노래기는 언덕을 굴러내려와 지네를 앞지릅니다. 내리막길은 경사로로 끝이 나서 노래기는 굴러내려가서 하늘로 튀어올라요. 잠자리는 날면서 시속 55km를 찍을 수 있지만 노래기가 지나쳐 날아가네요. 박각시 나방이 날아와 잠자리를 따라잡아요. 같은 속도로 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잠자리가 앞질러 가요. 숲에 도착해서 나뭇가지와 잎사귀들을 갈짓자형으로 지나가요. 둘 다 외계 우주선처럼 모든 장애물을 피해 날아가고 있어요. 노래기는 나뭇가지에 앉아 계속 걸어가요. 불나방 애벌레가 시속 5km로 앞서고 있어요. 노래기는 공모양으로 몸을 웅크리고 남은 경주에서 도망쳐버립니다. 하지만 착륙했던 나뭇가지가 계속 움직여요. 사실 이건 대벌레로 비록 빨리 달릴 순 없지만 약 33cm까지 자랄 수 있어요. 그 밑에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곤충으로 여겨지는 불과 0.1mm 크기의 요정파리가 있어요. 그건 겨자씨보다 훨씬 더 작은 거예요. 나뭇가지 위를 질주하며 대벌레를 앞지르려고 해요. 잠자리와 박각시가 대접전 중이에요. 울창한 숲에서 이들을 발견하는 건 굉장히 어렵지만 지구에서 가장 빠른 동물은 거의 번개와 같은 속도로 이들 모두를 지나쳐요. 호박벌은 시속 53km로 날 수 있으며 날개를 초당 200번 정도 퍼덕여요. 꿀벌은 시속 32km로 날 수 있고 초당 230번까지 날개를 퍼덕여요. 노래기는 아직도 나뭇잎 몇 개와 나뭇가지 옆에 숨어 몸을 웅크리고 있어요. 꿀벌이 선두에 서서 들판 끝에 다다랐지만 장수말벌이 난데없이 튀어나와 처음부터 쫓아와요. 장수말벌은 최대 시속 40km로 날 수 있으며 꽤 공격적이에요. 따라붙고 있지만 박쥐가 갑자기 나타나서 그 위를 덮쳐 벌들을 겁줘 쫓아냈어요.
스키퍼와 무당벌레가 앉아있던 말은 벌들 바로 옆에서 달리고 이들이 언덕 아래로 날기 시작해요. 갑자기 노래기가 말을 지나 굴러내려와 호수 한가운데에 떠있는 통나무 위로 떨어졌어요. 호수 수면에는 초당 몸길이 100배에 이르는 속도를 낼 수 있는 수천 마리의 소금쟁이들이 있어요. 만약 2m 길이의 사람이 수영을 한다면 1시간에 650km를 갈 수 있을 거예요. 몇몇 개구리들이 소금쟁이를 쫓기 시작했고 쉽게 지나쳐요. 골리앗 개구리는 몸무게가 3kg까지 나갈 수 있고 앞으로 3m까지 뛸 수 있어요. 몇몇 민물개들이 꽤 느리게 헤엄치고 있지만 작은 다리를 이용해 바위 사이를 이동하고 있어요. 수영하는 물매미가 시속 5km의 굉장한 속도로 물장구 치면서 개구리들로부터 탈출하려고 해요. 메뚜기 떼가 깜짝 놀라 날아가요. 사실 날 수 있지만 강력한 다리가 땅에서 이륙하는 것 대신 필요한 높이를 제공해주죠. 공중에 있을 때 최대 시속 12km의 속도에 도달할 수 있어요. 드디어 바퀴벌레를 따라잡은 집쥐와 대등하게 날아요. 벼룩은 달리기 선수는 아니지만 자기 몸 길이보다 엄청 높게 뛸 수 있어요. 인간이 벼룩처럼 점프할 수 있다면 안테나를 포함한 440m 높이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뛰어넘을 수 있을 거예요. 상대적 크기로 가장 높이 뛰는 벌레의 타이틀을 획득했죠. 모기는 시속 1.6km까지 날 수 있는 반면 일반 지파리는 시속 8km까지 날 수 있어요. 지파리가 모기를 빠르게 지나치고 여러분을 괴롭히고 시끄럽게 하며 1등을 차지하죠. 하지만 더 큰 슈퍼파리인 말파리는 시속 145km로 날아가요. 지파리와 모기를 앞지르고 그들 주변을 돌기 시작해요. 작은 진드기는 참깨보다 크진 않지만 초당 몸 길이의 322배를 달릴 수 있어요. 이걸 인간의 관점에서 본다면 누군가가 시속 2100km로 달리는 것과 맞먹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 경주를 쌩 하면서 모든 벌레들과 함께 달려왔지만 우린 그걸 볼 수 없었어요. 말은 계속 달리다가 결국 결승선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교통체증에 걸려요. 시속 2km로 달릴 수 있는 거대 집거미예요. 큰 텍사스 갈색 타란툴라도 온도에 따라 상당히 빨라질 수 있어요. 추울수록 느려지지만 더 안정적으로 걷죠. 온도가 올라가면 더 빨리 달리지만 움직임이 어설프죠. 대부분의 곤충들은 경주 끝에 있으며 말파리와 박쥐가 대접전 중인데 말벌이 따라잡고 있어요. 땅 위에 있는 참뜰 기랍잡이는 번개처럼 빠르게 가고 있어요. 결승선에 가까워졌어요. 개구리가 앞으로 뛰어가면서 나머지를 거의 따라잡습니다. 잠자리와 박각시가 갑자기 기습하면서 말벌을 앞지릅니다. 파악하기 어려운 가운데 갑자기 노래기가 모두를 지나치면서 금메달을 차지하네요. 7일 후에 인터넷이 중단된다는 알림이 휴대폰에 표시됩니다. 여러분은 휴대폰을 옆으로 던져버리고 계속해서 TV를 봅니다. 갑자기 속보 알림이 나타났어요. 뉴스 진행자가 여러분이 방금 문자로 읽은 내용은 반복해서 이야기하네요. 채널에서는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패닉에 빠져 이리저리 뛰는 장면을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파트 창문 밖을 내다봤어요. 휴대폰과 노트북을 들고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네요. 아래로 내려가서 골목길에 섰습니다. 혼란을 피하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뒤에선 누군가가 인터넷이 안 돼! 라고 계속 중얼거리며 정신없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모르는 번호로부터 모르는 장소에서 누군가를 만나야 한다는 전화를 받았어요. 여러분은 핸드폰으로 지도를 열고 차를 탄 후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버려진 건물 같았어요. 하지만 내부엔 최첨단 시설이 가득합니다. 위험물질 보호복과 실험실 코트를 입은 과학자들도 있어요. 브리핑 시간에 딱 맞춰 오셨어요. 긴 머리의 과학자가 프로젝터 룸으로 들어와 발표를 시작합니다. 그는 요즘 인터넷을 사용하는 인구가 40억 명이 넘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월드와이드 웹이 망가지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현재 온라인에는 74제타바이트 이상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제타바이트는 1조 기가바이트입니다. 이 0이 엄청나게 붙죠. 데이터 1기가바이트를 워드 문서로 옮기면 약 6만 5천 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74조 기가바이트에 비하면 1021페이지에 481만 배 정도가 됩니다. A4 용지 한 장은 0.1mm 두께예요. 즉 1기가바이트마다 7m의 용지가 쌓이게 됩니다. 발표 중 대부분 사람들이 졸고 있네요. 하지만 실험복을 입은 사람들은 즉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인터넷 인쇄를 돕는 일을 맡게 되었어요. 1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조립 라인에서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첫날입니다. 인쇄기를 다루게 될 거예요. 단지 전체가 프린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이 트럭에서 종이를 들고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합니다. 먼저
건강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인쇄할 거예요. 그런 다음 다른 중요한 문서로 넘어갑니다. 아무것도 읽을 시간이 없어요. 또한 문서 하나에 약 8,000개의 단어가 들어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그 다음은 야간 근무팀이 들어올 거예요. 점심시간과 스트레칭은 총 20분이 배당되었고 화장실만 갈 수 있어요. 모두가 기계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배경에 깔린 뉴스 프로그램은 전 세계 국가들에서 같은 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설 반대편 끝에는 다른 팀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비디오와 오디오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있습니다. 교대 근무가 끝나자 야간 직원들이 들어왔습니다. 퇴근하고 집으로 갈 거예요. 하루 동안 전 세계 모든 팀이 1% 미만의 정보만을 다루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의욕이 떨어져 주위를 둘러봅니다. 매우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새로운 컨텐츠를 만드는 건 금지되었습니다. 하루하루 너무 많은 정보가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걸 다운로드할 시간이 없기 때문이죠. 조립 라인으로 돌아왔군요. 어젯밤에 잠을 잘 못 자서 집중이 안 돼요. 여러분 주변의 다른 사람들도 모두 잠을 잘 못 잤어요. 점심시간 직전에 일터에서 기절했다가 바로 치료를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변에 대기 중인 사람 여러 명이 준비를 하고 대기하고 있어요. 일단 가장 중요한 나머지 문서들을 출력합니다. 그런 다음 기사, 블로그 등과 같은 2차 데이터로 이동할 거예요. 근무 시간이 2시간 더 연장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다음날에 대한 마음의 준비 없이 녹초화되어 집에 갑니다. 일터에 도착하니 바로 옆 건물에 새로운 단지가 지어지는 모습이 보이네요. 하룻밤 사이에 지은 것 같아요. 여러분 새 건물로 배치되었습니다. 맡게 된 업무는 종이에 더 많은 기사를 인쇄하는 것입니다. 근무 시간이 1시간 더 연장되었어요. 여러분과 다른 사람들은 너무 피곤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눈을 뜨고 있을 수도 없어요. 며칠이 남지 않았지만 인쇄된 인터넷 정보는 15%에 불과합니다. 더 많은 프린터를 설치한 또 다른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밤이 가까우는데 여러분은 아직도 일하고 있군요. 마침내 야간 직원들이 와서 자리를 잡지만 여러분 집에 보내주지 않네요. 마을 회관에서 지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출퇴근에 쓰이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나요? 다른 직원 100명과 함께 숙소로 쓰는 홀까지 안내를 받습니다. 잠을 자려고 해도 잘 수가 없어요. 뒤척거리면서 눈은 말똥말똥합니다. 종소리에 잠에서 깨셨군요. 빨리 아침을 먹어야 할 시간이에요. 야간 근무자들이 한 명씩 마을 회관으로 향합니다. 20분 후에 조립 라인으로 돌아왔어요. 3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더 몰아붙이고 있어요. 밖을 내다보면 난데없이 더 많은 건물들이 생겨난 게 보입니다. 종이를 가득 실은 트럭들이 앞뒤로 오가며 교통체증을 빚고 있습니다. 사하라 사막엔 지하 벙커가 건설되었습니다. 수십 킬로미터에 펼쳐져 있으며 모든 문서와 기록을 저장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큰 공간이에요. 트럭들은 각각 몇 톤씩 종이를 나눕니다. 그리고 비행기는 이 귀중한 화물을 사하라 사막으로 운송합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과로를 감당하지 못하고 일어서서 꾸벅꾸벅 졸기 시작합니다. 작업 속도가 느려지네요. 더 많은 사람들이 교대할 수 있도록 비상벨이 울립니다. 하지만 인원이 충분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즉흥적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어요. 시스템 전체가 통제 불능이군요. 30분이라도 생산이 중단되면 엄청난 양의 정보가 인쇄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은 휴식을 취하기 위해 동네 회관으로 향합니다. 더 많은 신입 직원들이 도착하네요. 현재 이 시설에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조립 라인으로 돌아가서 인쇄를 계속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일할 기분이 아니에요. 완성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속도는 예상보다 느립니다. 뉴스에서는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공황 상태에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접 촬영을 하고 있지만 보관이 안 되기 때문에 소용이 없어요. 전 세계가 전날보다 두 배로 일하면서 인터넷에 약 70%를 인쇄했어요. 하지만 종이가 떨어지고 있어요. 제지 회사에서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종이가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겠어요. 엄청난 압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들 긴장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점점 더 자주 실수를 해서 과정이 느려지고 있습니다. 인쇄기가 6일째 쉬지 않고 작동하다 보니 고장이 나서 교체된 경우도 많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몇 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은 어젯밤에 한숨도 못 잤어요. 사실 전 세계는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기를 기다리며 깨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두 인쇄되었고 이제 더 사소한 것들만 남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것들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야간 근무자를 포함해 모든 사람들이 두 배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지 회사에선 제때에 더 많은 종이를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눈이 감기고 있어요. 몸이 약해졌습니다. 지금 제일 원하는 건 침대에 눕는 거예요. 배가 고프고 머리가 무겁게 느껴집니다. 영상과 오디오 팀은 공식적으로 모든 것을 다운로드하고 백업하는 작업을 끝냈습니다. 몇몇 나라에선 여전히 정보를 출력하고 있어요. 기계로 인쇄를 클릭하고 단어 수를 조정하며 여백을 고정합니다. 너무 오래 한 일이라 이젠 눈 감고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가끔씩은 정신을 차리고 일에 집중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전 세계가 인터넷의 종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데이터의 0.5%만이 인쇄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어요. 하지만 몇 분 후면
인터넷이 끊길 거예요. 3, 2, 1. 이제 인터넷은 공식적으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방에서 혼란이 일어나는 대신 사람들은 조용히 거리에 서 있습니다. 이 상황을 받아들인 것 같아요. 핸드폰은 이제 전화와 문자처럼 몇 가지 기본적인 일을 하는 데만 사용됩니다. 정보를 원하는 사람은 도서관과 서점에 갑니다. 첫 7일 동안 세계 경제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기업들은 인터넷 없이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다들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서 은행 시스템이 무너졌어요. 역사상 가장 격렬했던 순간을 위한 소셜미디어 뉴스와 해시태그는 더 이상 없습니다. 숨을 내쉬고 인터넷이 없는 최초의 날,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 여러분은 사하라 사막의 중심부에 있어요. 여러분은 마라톤에 참가하게 될 거예요. 여기서부터 동쪽으로 만나는 지점까지 950km를 걸어가야 해요.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걸 스스로에게 증명해 보이고 싶어요. 탁 트인 바다, 남극 대륙에 얼어붙은 땅, 아마존의 정글 등 다 가봤죠. 이제는 뜨거운 사막 차례예요. 모든 여정의 성공의 열쇠는 준비입니다. 여러분은 필요한 물품들로 가득 찬 큰 배낭을 가져가요. 마른 나뭇가지를 잘라내기 위한 작은 도끼, 나침반, 침낭. 사막에서는 연결이 끊길 수 있기 때문에 GPS에 의존할 수 없어요. 성냥, 구급상자, 정수용 정제, 손전 등입니다. 또 스카프, 반다나, 모래로부터 눈을 보호해줄 수 있는 밀폐된 안경, 그리고 온몸을 덮을 수 있는 가벼운 옷이 필요해요. 우비나 텐트도 유용할 거예요. 모래와 햇빛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해요. 같은 이유로 장갑도 챙기죠. 영양가가 높은 음식은 먹을 수 없어요. 그걸 소화하기 위해서 몸은 많은 에너지와 액체를 필요로 하는데 그런 것들이 사막에서 가장 중요하고 희박한 것들이죠. 다이어트 바 또는 말린 과일이 좋은 선택이에요. 그리고 물도 많이 필요해요. 아주 많이요. 큰 용기 하나보다 작은 병 여러 개를 가져가는 것이 더 안전해요. 이 큰 용기가 손상되면 물이 부족하게 될 테니까요. 하지만 병을 여러 개 가지고 있으면 그런 위험을 줄일 수 있죠. 배낭이 가득 찼어요. 이제 여행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헬리콥터가 여러분을 사막 한가운데로 데려다 줍니다. 우선 수분크림으로 콧구멍을 촉촉하게 해요. 이건 점막이 마르는 걸 막아주기 때문에 꼭 필요해요. 뜨거운 공기는 여러분의 코에 화상을 입힐 수 있어요. 그리고 귀중한 수분을 잃지 않게 입으로 숨을 쉬면 안 돼요. 몇 발자국 걷다가 멈춥니다. 낮에 이렇게 더운 곳을 여행하는 건 실수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땀을 흘리기 시작할 거고 수분을 많이 잃게 될 거예요. 하지만 물 비축량은 제한적이죠. 여행하기에 이상적인 시간은 저녁과 밤이에요. 이때는 추워져요. 몸을 따뜻하게 하려면 좀 더 움직여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오래된 쓰러진 나무를 발견하고 거기에 차양을 묶어요. 그늘을 만들었군요. 즉, 잠잘 곳이 준비되었다는 뜻이죠.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적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해요. 지도를 펼쳐 나침반을 꺼내요. 그런 다음 경로를 확인하고 주변을 둘러보고 더 쉽게 탐색할 수 있게 사막 풍경을 연구하죠. 물을 마시고 싶지만 참아요. 몸을 생존 모드로 만들기 위해 24시간 동안 물을 마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눈을 감고 잠이 들어요. 얼굴로 모래가 불어와요. 일어나니 모래폭풍이 다가오는 게 보여요. 여러분이 자고 있는 근처의 나무가 곧 부러질 것 같아요. 폭풍우를 견디지 못할 거예요. 급하게 피난처가 필요해요. 여러분은 안경을 쓰고 스카프를 머리에 묶고 호흡이 편하도록 촉촉하게 적십니다. 스카프가 없다면 손으로 얼굴을 가려야 할 거예요. 몸의 모든 부분은 옷으로 보호되어야 해요. 아주 작은 모래 알갱이들이 엄청난 속도로 피부에 부딪혀요. 보호 장비를 착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에 그게 느껴져요. 근처에 숨을 수 있는 쉼터가 없어요. 그건 큰 돌, 나무가 될 수도 있지만 여긴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언덕을 찾아야 해요. 폭풍우가 치는 동안 모래 알갱이들은 날아갈 뿐만 아니라 땅에 튀어 서로 부딪혀요. 언덕 위에 올라가니 대부분의 모래 알갱이들이 경사면을 따라 떨어졌고 여러분은 약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 상태에서는 움직이기 어렵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고지대로 올라가야 해요. 너무 많은 에너지를 잃고 있어요. 얼굴을 보호하기 위해 바람을 등지고 뒤로 걸어야 해요.
폭풍이 점점 거세지고 있어요. 하지만 다행히도 이미 올라와 있어요. 작은 모래 언덕 위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죠. 여러분은 텐트를 몸 주변에 두르고 기다립니다. 피곤해서 다시 잠이 들죠. 몇 시간이 지나 눈을 뜨니 정적이 흐르네요. 폭풍이 끝났어요. 텐트를 치우고 모래를 털어내고 영역을 조사합니다. 저녁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태양이 더 이상 따뜻하지가 않아요.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지도와 함께 나침반을 꺼내요. 하지만 다음 순간 모래폭풍이 주변 풍경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는 걸 알게 되죠. 익숙한 랜드마크가 없을 때는 지도를 사용하여 탐색하기가 어려워요. 경로를 이탈해서 쉽게 길을 잃을 수 있죠. 어디로 가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에겐 물과 음식이 있고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대략적인 위치를 알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현재 있는 곳에 머무르는 게 나아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기 시작할 거고 결국에는 여러분을 발견할 거예요. 에너지와 비축량을 낭비하지 않게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은 나침반과 지도를 보고 동쪽으로 가기로 결심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마라톤을 완주할 거예요. 밤은 꽤 춥지만 끊임없이 움직이니까 여러분은 온기를 유지할 수 있어요. 주머니를 확인해보니 폭풍우 동안 성냥을 잃어버렸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러다 앞에 마른 나무를 보게 돼요. 나뭇가지 중 일부를 잘라내어 그것들을 배낭에 묶어요. 걸어가는 동안 여러분은 모래 위에 표식을 남겨요. 나뭇가지에 천 조각을 묶은 것들을 땅에 박아놨죠. 이러면 여러분이 약속 장소에 도착하지 못했을 때 구조대원들이 여러분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새벽이에요. 햇볕이 따가워요. 여러분은 다른 나무를 찾아 텐트를 이용하여 그늘을 만들고 물을 마시고 잠들어요. 밤에 여러분은 나뭇가지를 잘라내고 다시 사막을 돌아다니죠. 길을 잃은 것 같네요. 물이 계획보다 빨리 떨어지고 있어요. 에너지바를 먹는데 여러분의 몸은 훨씬 더 많은 물을 요구하고 있죠.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침착을 유지하는 거예요. 두려움은 에너지를 고갈시켜요. 여러분은 사막이 여러분의 집이고 완벽하게 알고 있다고 상상합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힘과 자신감을 줘요. 오래된 건물의 폐허를 발견하고 그 그늘에 몸을 숨기죠. 그 다음 나뭇가지를 한 무더기 쌓아넣고 거울로 불을 피워요. 구조대원들이 연기를 알아차릴 수 있도록 불이 필요해요. 안타깝게도 하늘을 날고 있는 헬리콥터는 없네요. 다음 날 밤 길을 계속 가다가 물이 한 병만 남은 걸 알게 되죠. 몸이 음식을 소화하는데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도록 가능한 적게 먹으려고 노력해요. 이게 여러분을 힘 빠지게 만들어요. 이제 여러분의 목표는 보급품을 보충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동이트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늘을 보고 구름을 찾아 그 방향으로 가죠. 구름이 있는 곳에는 생명과 물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곧 태양이 너무 뜨겁다는 걸 알게 되죠. 또 그늘을 만들어요. 지쳐 누워서 빨리 잠듭니다. 태양이 위치를 바꿔서 여러분을 똑바로 비추고 있어요. 더위 때문에 잠이 깨버렸어요. 물이 하나도 안 남았어요. 일어나서 바위나 초목을 찾아봐요. 풀, 식물 또는 덤불에서 약간의 물을 얻을 수 있었어요. 비가 온 후에는 습기가 돌 밑에 오랫동안 남아있어요. 그것들을 집어서 확인해보세요. 그런데 조심하세요. 전갈, 뱀, 그리고 거미가 그곳에 숨어있을 수 있거든요. 또 동물이나 곤충의 흔적을 찾기 위해 모래를 볼 필요가 있어요. 동물들은 항상 물이 있는 곳을 향해 가니 여러분은 그걸 따라가면 돼요. 하지만 정말 잘 살펴보세요. 그 흔적들이 치타나 아프리카 들개들의 흔적일 수 있어요. 여러분은 너무 약해져서 맹수들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멀리서 동물들을 발견하고 동물들이 먼저 물을 마시기를 기다려야 해요. 발자국을 몇 개 찾았어요. 점박이 하이에나 한 무리가 멀리서 걷고 있어요. 천천히 하이에나를 따라가요. 여러분을 오아시스로 인도해주네요. 여러분은 하이에나들이 충분히 마실 수 있을 때까지 두어 시간을 기다려요. 마침내 하이에나들이 그곳을 떠나고 여러분은 갈증을 해소할 수 있어요. 정화제를 물에 넣는 걸 잊지 마세요. 하지만 그게 없더라도 어쨌든 물을 마셔야 해요. 어차피 이 이상 더 나빠질 수 없거든요.
또한 한 번에 물을 많이 마시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의 몸은 지쳤고 많은 액체를 빨리 처리할 수 없어요. 천천히 조금씩 마셔요. 이걸 몇 시간 동안이나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 다음 먹고 병에 물을 좀 부어요. 더 이상 배가 고프지 않고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끼면서 다시 잠이 듭니다. 무슨 소리가 여러분을 깨워요? 헬리콥터네요. 여러분 바로 위를 날고 있어요. 여러분이 소리를 지르고 손을 흔들지만 구조대원들이 여러분을 알아채지 못하네요. 불을 지피기에는 너무 늦었어요. 헬리콥터가 떠나고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거울을 꺼내 햇빛을 비춰 헬리콥터를 향하게 해요. 구조대원들이 여러분을 봤어요. 여러분은 구조됩니다. 우린 여러 해 동안 함께 살았지. 당신이 어디 가든 나도 갈 거야. 이 문장은 아이다 스라우스가 남편에게 한 말이에요. 타이타닉호에서 가장 부유한 여성 중 한 명은 구명보트에 타지 않았어요. 아이다는 사랑하는 이시도로와 함께 남기로 했거든요. 그전엔 아이다는 자신의 한여에게 귀중한 선물을 주었고 그게 아마 그녀의 목숨을 구했을 거예요. 이시도로와 아이다 스라우스는 둘 다 독일에서 태어나 어렸을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그들은 뉴욕에서 만나 5년 후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부부에겐 7명의 아이들이 있었지만 다행히도 아이들 중 아무도 타이타닉호에 탑승하지 않았었죠. 이시도르는 10대 후반의 아버지의 가게에서 일했어요. 그리고 나서 형과 함께 메이시스의 유리 제품 매장으로 성장한 자기와 도자기 사업을 시작했어요. 결국 형제는 백화점 전체를 인수하고 백만장자가 되었죠. 이시도르와 아이다는 그들의 부, 자선 그리고 서로를 향한 믿을 수 없는 사랑과 헌신으로 뉴욕에서 유명했어요. 이시도르가 미국에서 유럽으로 출장을 갈 때마다 아이다도 그와 함께 가곤 했죠. 아이다가 함께 못 갈 땐 서로에게 매일 긴 편지를 주고받았어요. 이 부부는 때때로 자신들의 모국인 독일을 방문하기도 했죠. 1912년 그들은 뼈까지 시려오는 뉴욕의 겨울을 피해 유럽으로 향했습니다. 그때쯤 그들은 이미 결혼한 지 40년이 되었어요. 대부분 화창한 남부 프랑스에서 시간을 보내고 이시도르의 고향에도 들렸죠. 4월 초는 그들이 뉴욕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어요. 보통 그 당시에 있던 거대한 독일 여객선을 타고 여행했었죠. 하지만 이번엔 모두가 새 호화 여객선인 RMS 타이타닉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들도 이야기를 듣고선 바로 멋진 1등석표를 구매했죠. 4월 10일 그들은 화이트 스타 라인의 최신 함선에 탑승합니다. 정말 기대됐을 거예요. 아이다와 이시도르는 배 꼭대기에 있는 39개의 개인 스위트룸 중 하나를 차지했어요. 표값은 오늘날 돈으로 약 1억 원 정도였어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그들 옆에서 머물고 있었던 거죠. 스트라우스 부부는 화려한 가구와 값비싼 나무판자로 가득 찬 홀에서 라이브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들으며 저녁을 먹으며 저녁 시간을 보냈어요. 그들은 체스와 백개먼을 두었고 체육관, 수영장을 다녔죠. 심지어 갑판 위에 스쿼시 코트도 확인하고 갔었죠. 하지만 그 호화로움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4월 14일 밤 그 배는 역사상 가장 유명한 빙산과 충돌했습니다. 덜거덕거리는 것처럼 약간 흔들거리기만 했어요. 그게 다였죠. 아무도 자신들이 위험에 처했다는 걸 알지 못했어요. 승객들은 심지어 갑판 위로 떨어진 얼음 덩어리로 만든 눈덩이를 던지고 놀기 시작했어요. 해기사들이 모두에게 괜찮을 거라고 말했어요. 잠시 후 에드워드 스미스 선장은 구명조끼를 입고 구명보트에 탑승할 시간이라고 알렸어요. 구명보트 20개 모두 갑판 위쪽에 보관되어 있었어요. 더 많을 수도 있었지만 배 디자이너들은 그게 갑판을 너무 지저분하게 보이게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그날 구명보트 훈련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그 대신 진짜 상황이 일어나버린 거였죠. 그 구명보트엔 거의 1등석 승객들만이 탈 수 있었어요. 스트라우스 부부는 개인 스위트룸을 나와 승무원들의 지시를 기다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승무원들을 믿고 있었어요. 그들은 승객들에게 탑승권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했어요. 모두가 다시 탑승할 때 필요할 거라면서요? 하지만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죠. 배는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승무원들은 여성과 아이들 먼저 탑승할 것이라고 발표했어요. 스트라우스 부부는 8번 구명보트 옆에 서 있었으며
당시 67세였던 스트라우스 씨는 나이 덕분에 아내와 자리를 함께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자신이 여성을 기생해야 할 만큼 나이가 많지 않다라며 거부했어요. 그는 기다리면서 남겨지는 여성과 아이들이 없기를 바랬어요. 아이다의 새 가정부 앨런 버드는 구명보트에 타기 전에는 망설였지만 아이다는 앨런에게 가라고 했어요. 아직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있었고 다른 1등석 여성들이 아이다에게 합류하고 소리치고 있었죠. 한 척의 배를 싣는데 10분 정도 걸렸고 10분 안에 아이다는 자신의 운명을 선택해야 했어요. 그녀는 아름다운 민크코트를 벗어 떨고 있는 하냐에게 건넸어요. 아이다는 자기는 더 이상 이게 필요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구명보트는 아이다를 두고 떠나진 않았죠. 선원들은 그녀를 붙잡아 배에 강제로 태우려고 했어요. 그러는 동안 타이타닉호의 오케스트라는 여전히 배경에서 꽤 낙관적인 음악을 연주하고 있었어요. 굉장하죠. 아이다는 선원들의 손을 부딪히고 갑판에 머물렀어요. 이시도르는 그녀에게 가라고 애원했죠. 그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시도르를 떠나지 않으려고 했어요. 8번 구명보트에 탑승한 모든 생존자들은 비극에 직면한 진정한 사랑에 대한 그녀의 마지막 말을 기억해요. 우린 여러 해 동안 함께 살았지. 당신이 어디 가든 나도 갈 거야. 첫 번째 구명보트가 얼음물 속으로 첨벙 내려가는데 꼬박 한 시간이 걸렸어요. 많은 승객들의 타이타닉호에 대한 마지막 기억은 이시도르와 아이다가 갑판에서 발장을 끼고 서 있는 것이었어요. 1등석 승객 200명 이상이 살아남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스트라우스 부부가 두 개의 갑판 의자에 평화롭게 앉아 손을 잡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해요. 8번 구명정에 탔던 25명의 승객들은 안전한 곳으로 노를 저으며 밤을 보냈어요. 그들은 배의 불빛이라고 생각했던 걸 쫓고 있었죠. 알고 보니 구조선이 반대편 방향에서 나타났어요. 발견된 게 행운이었던 거예요. 앨런 버드를 포함한 많은 승객들은 아이다와 이시도르에 대한 이야기를 기자들에게 공유하면서 그 끔찍했던 밤에서의 가장 중요한 기억이라고 말했죠. 한 달 후 약 3만 명의 사람들이 그들의 주도식에 갔었고 심지어 뉴욕시장도 나타났었어요. 아무도 이 부부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신들의 삶을 포기한 것에 놀라지 않은 것 같았어요. 앨런 버드는 그 유명한 밍크코트를 스트라우스 가족에게 돌려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아이다를 추모하며 코트를 간직해달라고 부탁했었죠. 그날 밤 스트라우스 부부와 함께 있다가 아직까지 있는 건 금과 오닉스 목걸이 뿐이었어요. 이시도르가 그의 주머니 시계에 넣어놨었죠. 이 목걸이엔 큰 아들 중 한 명과 큰 딸 중 한 명의 사진 두 장이 들어있었어요. 목걸이가 너무 꽉 봉인되어 있어서 사진은 젖지도 않았었죠. 타이타닉호에 있었던 보물 중 일부는 70년이 지난 후에도 온전하게 남아있었어요. 1985년 탐사대는 목걸이, 반지, 브로치, 컵스, 단추 등 다양한 종류의 것들을 발견했어요. 그들이 발견한 녹슨 주머니 시계는 새벽 1시 45분에 멈춰 있었어요. 이때는 배가 침몰할 때쯤이었죠. 타이타닉을 타고 있던 한 책 수집가는 자신의 어머니와 하녀를 구명보트에 태웠어요. 그는 운이 좋지 않았죠. 그의 짐 속엔 진귀한 400년 된 책이 있었어요. 와이드너는 성공적인 책 찾기 여행을 마치고 뉴욕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 작은 책은 타이타닉이 운반하던 700만 개의 우편물과 함께 해저 어딘가에 놓여 있어요. 타이타닉이 침몰하기 전날 1등석 승객이 어머니에게 쓴 편지 하나가 있어요. 이는 얼어붙은 대서양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기내 편지였는데 주머니 속 공책에 접혀있는 채로 발견되었어요. 또 다른 1등석 승객은 독일 태생의 화학자였어요. 그는 자신의 향수 가게를 시작하기 위해 뉴욕으로 여행하고 있었어요. 그가 남은 건 향수 샘플이 가득 담긴 가방뿐이었죠. 타이타닉이 침몰하는 동안 바이올리니스트 월러스 하틀리와 그의 오케스트라는 끝까지 연주를 계속했었어요. 하틀리는 자신이 살아남지 못할 걸 깨달았을 때 그는 자기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 바로 바이올린을 구하기로 결심했죠. 그는 자신의 바이올린을 가죽 가방에 넣어 떠다니게 했어요. 10일 후 사람들은 물에 의해 파손된 바이올린을 발견했어요. 그의 약혼녀가 다행히 보관했고 몇 년 후 경매에서 20억에 팔렸어요. 여전히 가장 중요한 타이타닉 유물 중 하나죠. 선상의 그랜드 피아노 5대는 운이 안 좋았어요. 아직 저 밑 어딘가에 가라앉아 있거든요. 그래도 다이버들은 악보 한 장을 겨우 건져내긴 했어요. 브로드웨이 연극에 나오는 노래였죠. 70년 이상 물속에 있었는데도 여전히 읽을 수 있었어요. 타이타닉의 유일한 자동차는 아마 오늘날 수십억의 가치가 있을 거예요. 1등석 승객인 윌리엄 카터의 르노 시비 쿠페였죠. 분명 살아남진 못했어요. 카터와 가족은 그 끔찍한 밤에도 살아남았고 심지어
그 차에 대한 500만 원짜리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했어요. 제 말은 완전히 새 거였으니까요, 뭐. 만약 지구가 수축하고 질량을 잃는다면 중력은 매일 약해질 거예요. 사람들은 높이 뛰어올라 공중에 뜰 수 있을 거예요. 전체 대기가 우주로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공기는 충분하지 않을 겁니다. 모든 게 가벼워질 거예요. 물은 서서히 기체로 변하고 국제우주정거장과 다른 지구 궤도를 벗어나 우주를 떠다니게 될 거예요. 하지만 만약 지구가 초당 2.5cm씩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질량은 잃지 않는다면 우리의 태양계 전체는 15년에서 17년 안에 사라지게 될 거예요. 재난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약간만 건드려도 시작될 거예요. 여러분이 음식을 사러 슈퍼마켓에 갔는데 갑자기 지진이 느껴져요. 강하지는 않지만 과자 봉지들이 선반에서 떨어졌어요. 이 순간부터 지구는 안쪽으로 줄어들기 시작해요. 천천히 공기가 빠지는 풍선을 상상해보세요. 매 초마다 풍선의 크기는 줄어들고 있지만 무게는 그대로면 그것은 밀도가 증가한다는 걸 의미하죠. 우리의 행성에도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핵에서부터 지각까지 모든 것들이 천천히 내부로 압축되고 있어요. 바다, 초목, 집, 모든 것들은 그대로예요. 첫날엔 사람들은 그 차이를 알아차리지 못해요. 낮 동안 지구가 2km 정도 작아져요. 지구 전체의 100분의 1 정도인 거죠. 한 달이 지나면 몸이 좀 안 좋아지는 게 느껴질 거예요. 두통, 나약함, 무기력증이 증가하죠. 여러분의 몸은 압력의 변화를 느껴요. 지구는 한 달 만에 64km까지 줄어들어요. 지구의 무게는 변하지 않았지만 밀도는 증가했어요. 밀도가 증가하고 있는 줄어들고 있는 물체에 있을 때 중력이 강해지는 것과 약해지는 것을 동시에 느낄 수 있어요. 바로 움직이는 건 어렵지만 상체는 가볍게 느껴질 거예요. 여러분은 해안 근처에서 살고 있어서 수위가 올라간 걸 볼 수 있어요. 손에 모래를 한 움큼 집어요. 평소보다 무거운 것 같지만 머리 높이로 드니 모래가 약간 가벼워진 것 같아요. 이건 아래에 작용하고 있는 더 센 중력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더 높이 올라갈수록 중력은 약해져요. 하지만 매 초마다 강화된 중력 수준이 증가하고 있어요. 고층 빌딩 꼭대기 층에 올라가면 믿을 수 없을 정도의 가벼움을 느낄 수 있죠. 하지만 아래로 내려갈수록 압력은 더 강해져요. 서둘러요. 고층 빌딩이 곧 무너질 거예요. 중력과 지구의 모양이 바뀌면서 전 세계의 도시들이 파괴돼요. 건물들의 기초는 지구의 지각이 계속 줄어들어서 부서져요. 집들은 더 무거워져 붕괴될 때 더 많은 소음을 일으키죠. 먼지가 공중에 높이 떠서 하늘 멀리 날아가요. 어떤 먼지는 중력 때문에 땅에 더 빨리 가라앉아요. 몇 개월이 흘렀어요. 숲에서 땅이 압축되면서 나무들은 몸통이 부러지면서 쓰러져요. 농작물 생산이 중단되었어요. 옥수수, 밀, 해바라기 모든 것들이 이러한 환경에서 성장을 멈추었죠. 공원 산책을 하고 나면 마라톤을 한 것처럼 다리가 엄청 피곤해져요. 침대에 누워있으면 일어나기가 어려워져요. 마치 거대한 자석이 여러분을 끌어내리는 것 같죠. 또 눈꺼풀이 너무 무거워요. 몸은 여러분이 체육관에서 운동하는 동안 느끼는 긴장을 지속적으로 느끼고 있어요. 위층에는 잠을 쉽게 잘 수 있지만 건물들이 모두 망가져서 더 이상 그런 높은 곳은 없죠. 기압이 상승하면서 두통을 유발해요. 발전소와 공장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아요. 댐은 부서지고 물이 많은 도시들로 범람하죠. 인터넷이 사라졌어요. 더 이상 비행기도 하늘을 날지 않아요. 행성의 전체 지형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항법 기구들이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아요. 세상엔 더 이상 작동하는 전자 기기들이 없어요. 중력의 증가 덕분에 무게가 무거워지면서 이제 모든 자동차는 더 많은 가스를 소비하게 되죠. 여러분도 좀 더 무거워졌어요. 여러분의 다리가 큰 무게를 견뎌야 해요. 증가한 압력 때문에 운동화가 찢어졌어요. 바위와 언덕이 땅으로 떨어져요. 눈 덮인 곳에선 눈사태가 내려와요. 지각판의 크기 변화로 화산이 기어났어요. 하늘에 수백만 톤의 재를 뱉어내요. 하지만 재는 빠르게 땅으로 쌓여요. 모래시계에 모래가 더 빨리 흘러내려요. 병에 든 물도 마찬가지예요. 농구공을 공중에 던지면 땅으로 더 빨리 되돌아올 거예요. 하지만 공이 바닥에서 튀지 않아서 농구를 할 수 없을 거예요. 이제는 볼링공만큼 무거워요. 해수면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어요. 바다의 윗부분이 많은 해안도시들을 범람시켰어요. 해저의 수압이 몇 배 증가했어요. 그런 조건 하에 살아남을 수 있는 생명체는 없기에
모든 거대 오징어와 다른 괴물들도 깊은 곳에서 수면으로 헤엄쳐나와요. 밤에 별이 총총한 하늘을 보니 달이 조금 작아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구에서 멀어지고 있지만 그리 오래 걸리진 않을 거예요. 국제우주정거장에 있던 모든 우주비행사들은 공황상태에 빠졌어요. 국제우주정거장이 지구로부터 멀어진 것 같이 보여요. 하지만 아직은 지구에 궤도 있어요. 행성의 크기는 줄어들고 있지만 질량은 줄어들지 않았거든요. 국제우주정거장에 작용하는 중력은 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 우주정거장은 지구 주위를 훨씬 더 빨리 날아다니고 있어요. 물이 거의 모든 대륙을 범람했어요. 예전엔 구름이 하늘 높이 있었지만 이제는 아래로 내려와 두꺼운 안개로 행성의 표면을 덮었어요. 빗방울은 더 빨리 떨어지고 땅에 더 강하게 부딪혀요. 전 세계의 기온이 떨어지고 있어요. 행성이 태양으로부터 멀어지고 천천히 얼어붙고 있어요. 하지만 그러다가 모든 게 바뀌어요. 물이 다시 가라앉아요. 현재 이 행성의 중력이 너무 강해서 바닷물을 제자리로 돌려보내고 있어요. 수압이 증가하고 있어요. 해변 근처에서도 수영을 하는 건 훨씬 더 어려워질 거예요. 지구의 밀도는 엄청난 차원에 도달했어요. 이제 만약 비틀거리다가 넘어지면 일어날 수 없을 거예요. 오직 작은 동물들과 곤충들만이 예전처럼 빨리 움직일 수 있어요. 1년이 지났어요. 지구는 안쪽으로 750km나 줄어들었어요. 공기, 가스, 대기, 모든 것의 밀도가 너무 높아지고 무거워져서 여러분은 숨쉬기가 어려워요. 이런 상태에선 오래 살지 못할 거예요. 줄어들고 있는 행성이 우리를 태양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어요.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이 줄어들면서 하늘은 회색으로 변해요. 밤은 너무 어두워졌어요. 달은 더 이상 밤하늘을 비추지 않아요. 탁자 위에 놓여있는 펜이 엿기보다 더 무거워 보여요. 테이블이 그걸 감당을 못해서 그 무게에 부러져 버렸어요. 8년이 지났어요. 지구가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무게는 그대로죠. 모든 바다 해양은 온도가 낮아지고 압력이 증가하는 바람에 얼어버렸어요. 줄어든 행성은 지각 안에 숨어있던 천연 광물에 엄청난 압력을 가하죠. 이게 다이아몬드를 만들어낼 이상적인 조건을 만들어내요. 보통 100km의 깊이 있었죠. 이젠 지상에서 볼 수 있어요. 10년이 지났어요. 지구의 지름이 7,500km 감소했어요. 지구는 달보다 작지만 거의 80배 더 무거워요. 지구 위를 비행하던 모든 우주 위성들이 얼음 같은 지구로 떨어졌어요. 지구는 우주에서 가장 무거운 우주 물체 중 하나가 되어가고 있어요. 이것의 중력의 힘이 달을 끌어당겨요. 달은 수백만 개의 조각으로 붕괴되어 돌로 된 벨트 형태로 지구 주위를 날아다녀요. 17년이 지났어요. 지구는 머리카락 끝 위에 맞는 크기가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여전히 질량은 그대로죠. 이렇게 작은 지역에서의 거대한 밀도가 우리의 지구를 블랙홀로 바꿔버려요. 점점 더 무거워지고 거대해지고 있어요. 중력의 검은 거성이 자라면서 태양계의 모든 행성들이 붕괴되고 있어요. 햇빛이 그곳으로 들어가면 다시 돌아나올 수 없어요. 블랙홀은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도 없어요. 태양보다 수천 배 더 무거워지죠. 우리의 별은 수백만 개 얇은 빛줄기로 쪼개어져서 가장 강력한 에너지 흐름을 방출해요. 블랙홀이 그걸 흡수해요. 준비됐나요? 시작해요. 내쉬는 매디슨 사만다 가브리엘라라는 세 명의 여성과 함께 일합니다. 그중 한 명을 몇 달째 짝사랑하고 있어요. 그들이 대화를 하고 있는 사진을 보세요. 내쉬가 어느 여자를 사랑하고 있는지 알 수 있나요? 심리학자들은 우리가 집단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에게 발을 향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합니다. 내쉬의 발이 매디슨을 가리키고 있으므로 그의 은밀한 짝사랑은 그녀가 틀림없어요. 친구 사이인 에비, 백, 톰, 플린, 에다는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에비는 자신의 절친인 백이 누군가를 몰래 짝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백은 짝사랑이 누구인지 절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백이 농담을 던지자 모두가 웃기 시작했어요. 에비는 백의 짝사랑이 누구인지 즉시 알아냈습니다. 여러분도 맞출 수 있나요? 사람들은 웃을 때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백이 누구를 보고 있는지 볼까요? 톰인 것 같아요.
에밀리는 복권에 당첨되었고 상품을 고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옵션이 있어요. 신형 페라리, 구찌 핸드백, 지미 추 신발이에요. 상품을 자세히 보고 에밀리가 어떤 상품을 선택해야 하는지 말해보세요. 에밀리는 핸드백을 선택해야 합니다. 페라리와 지미추의 로고가 틀린 걸로 볼 때 차와 신발은 가짜가 틀림없어요. 에스맨은 숲에서 길을 잃었어요. 또요. 적어도 이번에는 마녀의 집을 찾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에스맨은 고양이를 쓰다듬으며 마녀가 숲에서 빠져나갈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지 물었어요. 마녀는 동의했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에스맨은 마녀가 낸 수수께끼를 풀어야 했습니다. 만약 성공한다면 마녀는 에스맨을 집으로 보내주고 만약 실패한다면 마녀와 고양이와 함께 영원히 살아야 해요. 에스맨은 동의할 수밖에 없었어요. 마녀는 에스맨에게 세 개의 막대기를 주었고 그것을 부러뜨리지 않고 여섯 개로 만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요? 막대기 3개면 로마식 숫자 6을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요. 오페라에 가는 두 여성을 보세요. 두 사람 중 누가 인기 브랜드의 모델인지 알 수 있나요? 두 여성 모두 루이비톤 가방을 가지고 있지만 로고를 자세히 보세요. 오른쪽 로고는 틀리기 때문에 가방이 가짜가 틀림없어요. 이것은 왼쪽에 있는 여성이 브랜드를 대표하는 얼굴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밀러 가족과 존슨 가족은 휴가를 갈 예정입니다. 어느 집에 딸이 있는지 알 수 있나요? 그들의 가방을 자세히 보세요. 밀러 가족은 여행 가방이 두 개지만 존슨 가족은 세 개 있습니다. 세 번째 가방은 아마 잠시 자리를 비운 딸의 것일 거예요. 노르웨이로 가보죠. 크리스마스 휴가 후에 알리시아와 에이다라는 두 쌍둥이 자매가 어머니를 방문하러 왔습니다. 하지만 자매 중 한 명은 태국에 있는 남자친구를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노르웨이는 북쪽에 있는 추운 나라입니다. 또한 겨울이지만 쌍둥이 동생과 달리 에이다는 까맣게 탔어요. 아마도 따뜻한 나라에서 휴가를 막 보냈기 때문일 거예요. 남자친구가 있는 태국 같은 곳이죠. 그렇다면 에이다가 틀림없어요. 한 화학자가 새로운 원소를 발견했습니다. 3일 후 그는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의 인턴 벤이 화학자가 하던 일을 끝내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데이터는 화학자의 컴퓨터에 있고 벤은 암호를 모릅니다. 그는 암호가 화학자의 딸 이름이라는 것만 알고 있는데 화학자는 이름을 결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힌트가 있어요. 딸 이름을 맞힐 수 있나요? 그는 화학자니까 분명 화학과 관련된 뭔가가 틀림없어요. 주기율표는 어때요? 아홉 번째 원소는 플로린, F입니다. 쉬운 세 번째 원소는 아이오딘이고 I예요. 그리고 여덟 번째는 산소, 즉 O. 열한 번째 원소는 나트륨, 즉 Na입니다. 그래서 딸의 이름은 피오나이고 그게 암호예요. 머피 씨 부부는 세 명의 소녀와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에들린, 케일리, CNI입니다. 두 명은 그들의 조카이고 다른 한 명은 딸이에요. 어느 소녀가 딸인지 알 수 있나요? 딸은 에들린입니다. 보세요. 머피 씨 부부는 둘 다 파란 눈을 가졌어요. 그건 딸도 파란 눈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파란 눈의 소녀는 아델린 뿐이에요. 레이, 레이건, 그리고 테사라는 세 소녀가 한 파티에 와서 자신들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톰 모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중 두 명은 거짓말을 했어요. 여러분은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또 정말로 유명한 톰 모델인지 추측할 수 있나요? 톰 모델은 모조품이 아니라 진짜 명품 핸드백을 갖고 있을 게 틀림없어요. 보세요. 레이건과 테사의 돌체인가바나 지갑은 로고가 잘못되어 있으므로 이 둘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틀림없어요. 가브리엘은 공원에서 아름다운 여성을 발견하고 그녀를 만나기 위해 다가갔습니다.
둘은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녀가 음악 선생님이고 세 명의 형제 자매와 조카 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브리엘은 그녀에게 데이트를 신청했지만 여자는 조카의 이름을 맞히면 그러겠다고 말했어요. 가브리엘은 불가능하다고 말하면서 힌트를 달라고 합니다. 3, 6. 가브리엘이 이름을 맞히도록 도와줄 수 있나요? 기억하세요. 그녀는 음악 선생님이기 때문에 음악과 관련이 있을 거예요. 음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도레미 파솔라시도. 세 번째는 미, 여섯 번째는 라입니다. 그걸 합치면 미라가 됩니다. 이건 조카 이름이 틀림없어요. 아, 오늘 데이트를 하게 됐어요. 방학이 끝나갈 무렵 엘이 학교에 돌아왔을 때 책상 위에 있는 러브레터를 발견했습니다. 엘은 누가 그걸 보냈는지 알아내려고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알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세 명의 용의자가 있었어요. 그녀는 그들에게 쪽지를 보냈냐고 직접 물었어요. 마티는 숙제를 끝내느라 바빴다고 말했어요. 오웬은 소셜미디어 피드를 스크롤했고 아무것도 쓰지 않았다고 했어요. 리아나도 쪽지 쓴 것을 부인했고 화장실에 있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엘은 그래도 누가 그 쪽지를 썼는지 알아냈어요. 여러분도 알겠어요? 보세요. 리아나의 손은 잉크로 덮여 있어요. 만약 정말로 화장실에 있었다면 손은 깨끗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고 그 쪽지를 쓴 사람이 틀림없어요. 여름방학 후 모든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네 명의 친구들이 여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 모두들 여행을 다녀왔어요. 에디스는 가족과 함께 할머니를 방문하기 위해 몰도바로 여행을 갔었다고 말했습니다. 애쉬는 여자친구와 함께 두 달 내내 베네수엘라에서 보냈다고 말했어요. 조슈아는 나니아를 방문했고 키라는 몇몇 아시아 국가들을 방문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 중 한 명은 실제로 내내 집에 있었어요. 누군지 아시겠어요? 조슈아예요. 나니아는 가상의 나라입니다. 아마 여름 내내 영화 시리즈를 봤을 거예요. 댄은 어두운 지하 감옥에 있는 자신을 발견했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의 바로 앞에는 세 개의 상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상자든 가져갈 수 있어요. 하지만 밖에는 한 흡혈귀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댄은 은화가 든 상자를 가져가야 해요. 흡혈귀들은 은화를 무서워하니 이들을 그냥 지나칠 수 있을 거예요. 카칭! 헤럴슨 부인은 누군가가 그녀의 집에 침입해서 할머니의 금시계를 훔쳤다고 신고했어요. 켈럼 형사는 그 사건을 위해 일어나서 부인을 신문했어요. 헤럴슨 부인은 위층에서 진공청소기를 돌리고 있었는데 문을 긁는 소리에 뒤이어 발자국 소리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겁이 나서 도둑이 사라질 때까지 아래층으로 내려가지 않았어요. 나중에 헤럴슨 부인은 시계를 도난당한 걸 발견했습니다. 켈럼 형사는 조사 착수를 거부했고 헤럴슨 부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왜일까요? 헤럴슨 부인은 진공청소기를 사용하고 있었을 때 소리를 들었다고 했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진공청소기가 너무 시끄러워서 아무것도 듣지 못했을 테니까요. 호프와 루크는 뉴욕에 사는 커플입니다. 루크는 최근에 새로운 직장을 구해서 인도로 출장을 갔어요. 오후에 호프는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루크는 점심을 먹고 곧 비즈니스 미팅을 하러 간다고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루크가 집에 돌아왔을 때 호프는 그와 헤어졌어요. 왜죠? 뉴욕이 오후면 인도는 밤입니다. 하지만 루크는 점심을 먹고 나서 회의를 하러 가고 있다고 말했어요. 밤에 하는 일이 아니죠. 그는 거짓말을 했어요. 아마 인도에 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오스틴은 1분 후에 폭발할 방에 갇혔어요. 왜요? 흔히 있는 일이잖아요. 빠져나갈 길이 있었는데 문이 잠겨 있어서 암호가 필요했어요. 힌트를 보고 암호가 무엇인지 맞춰보세요.
각 숫자는 각 문자에 몇 개의 선이 있는가를 나타냅니다. E와 M에는 4개의 선이 필요해요. V는 2개, T도 2개, G는 3개입니다. 같은 논리를 따르자면 암호는 1332입니다. 잘했어요.
침대에 일어나 앉아서 발을 바닥에 대자 차가운 물이 느껴집니다. 재빨리 선실을 뛰쳐나와 긴 복도에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물이 무릎까지 차오르고 사람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계단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쫓아가며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입니다. 한 여자가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집니다. 여러분이 일으켜줍니다. 사람들이 바닥에서 밀어닥치고 있어요. 모두가 계단을 오르려고 합니다. 뒤에는 물이 차오르고 있어요. 방금 전에 있었던 선실은 물에 잠겼어요. 몇 초가 더 지나자 물이 머리 위까지 올라갑니다. 다행히 모두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위쪽 갑판이 부서지고 있어요. 거대한 배는 옆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나무 부러지는 소리, 쇠가 갈리는 소리, 사람들의 함성이 몇몇 음악가들이 연주하는 바이올린 음악과 어우러집니다. 구명보트로 향하는 게 마치 산을 오르는 것 같아요. 사용할 수 있는 구명보트가 없습니다. 하지만 구명조끼는 있어요. 뱃머리 전체가 물에 잠겼습니다. 선미 가장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바다로 뛰어내리기로 합니다. 배가 더 깊이 가라앉기를 기다려서 바다 표면까지의 거리를 줄입니다. 마침내 얼음물 속으로 뛰어내립니다. 물은 영하 2도예요. 바다가 얼어붙을 만큼은 아니지만 도로에 있는 웅덩이를 얼음으로 만들기에 충분한 기온이죠. 추워서 숨쉬기가 힘들어요. 역사상 가장 웅장하고 가라앉지 않을 거라던 선박 중 하나가 가라앉는 것을 봅니다. 1시간 30분 후 다른 여객선이 도착하여 생존자들을 모두 구출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어떻게든 이 상황에 대처해야 합니다. 대서양 얼음물에서 90분 동안 생존해야 합니다. 혼란과 비명, 절망 속에서요.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바로 상어예요. 모두가 타이타닉호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만약 생존자들이 침몰 현장에서 상어 지느러미를 발견했다면 어땠을까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일입니다. 첫 번째 경우, 충돌음과 물속의 진동은 백상아리를 유인할 수 있습니다. 백상아리는 재앙이 발생했던 대서양의 차가운 물에서 삽니다. 지구에서 가장 위험한 포식자 중 하나죠. 크고 빠르고 강하고 300개의 톱니가 칼날처럼 날카롭게 여러 줄로 늘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은 물 밖으로 튀어나온 삼각형 지느러미 몇 개를 봅니다. 상어들은 재빨리 여러분과 사람들 주위를 돕니다. 배에서 나온 떠다니는 나무 조각을 잡고 그 위에 올라탑니다. 차가운 온도가 움직임을 어렵게 하고 손이 미끄러집니다. 상어 한 마리가 헤엄을 치다가 여러분을 향해 곧장 가고 있어요. 두려움에 두뇌가 작동을 멈추고 본능이 발휘되기 시작합니다. 가능한 한 빨리 상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물론 물속에서 빠른 상어를 피해서 도망치는 것은 소용이 없지만 여전히 계속 노력합니다. 2초 후 발 뒤꿈치가 상어의 코에 닿는 것을 느낍니다. 다른 쪽 발은 이빨이 있는 입속으로 들어갑니다. 소리를 지르고 다리에 날카로운 이빨이 느껴지고 눈을 감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잠시 후 상어가 다리를 놓아줍니다. 백상아리는 인간을 공격하는 일이 드뭅니다. 무는 경우는 상어가 테스트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에요. 상어가 가장 좋아하는 먹이는 물개입니다. 가벼운 테스트를 한 후 상어는 물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는 흥미를 잃은 거예요. 하지만 만약 상어가 배가 고프다면 상대가 어떤 동물인지 신경 쓰지 않을 거예요. 배에 안전하게 타고 있는 생존자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백상아리는 그 사람들을 공격하지는 않을 거예요. 상어가 보트를 조금 밀 수는 있지만 단지 시험해보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배에 스테이크가 있고 누군가가 상어에게 먹이를 준다면 문제가 시작될 거예요. 몇몇 상어들이 스테이크가 물에 떨어질 때까지 배를 밀 겁니다. 상어가 여러분에게서 멀리 헤엄쳐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구명보트 중 한 척이 여러분을 태웁니다. 이제 안전해요. 또 다른 여객선이 도착할 것이고 따뜻하고 아늑한 곳에 있게 될 거예요. 두 번째 경우, 물이 따뜻하다면 타이타닉 생존자들은 황소상어와 마주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라앉는 배에서 물속으로 뛰어내립니다. 물이 그렇게 차갑지 않아서 가까이 떠 있던 문까지 쉽게 헤엄쳐갈 수 있어요.
하지만 위쪽 끝이 짙은 색인 삼각형 지느러미가 보입니다. 백상아리와는 달리 이 상어들은 빠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게으르고 느릿느릿해 보여요. 그래도 최대한 빨리 문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황소상어는 세계에서 가장 공격적인 동물 중 하나입니다. 일부러 느림보 같은 착각을 일으켜 먹이가 긴장을 풀게 합니다. 적절한 순간이 되면 민첩하고 빨라집니다. 황소처럼 짧고 납작한 얼굴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었어요. 그리고 몸도 튼튼합니다. 운에 오르자마자 황소상어가 그 문을 들이받아서 여러분은 물에 빠집니다. 다행히 근처에 구명보트가 있어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배에 태웁니다. 사방에서 상어 몇 마리가 보트를 들이받습니다. 무섭지만 모두들 힘을 합쳐서 배가 계속 떠있게 합니다. 곧 또 다른 구조선이 도착하고 시끄러운 신호와 엔진의 굉음으로 포식자를 쫓아냅니다. 그 불쾌한 시나리오는 다행히도 불가능합니다. 황소상어는 따뜻한 바다에서만 수영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신선한 샘, 강 하구, 그리고 얕은 물에서 발견됩니다. 그래서 해변 근처에서 종종 목격이 되는 거예요. 물에 뛰어들기 전에 수영할 장소에 대해 항상 읽어보세요. 세 번째이자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입니다. 여러분은 물에 뛰어들었어요. 물은 얼음처럼 차갑고 추워서 움직이기가 매우 힘들어요. 구명조끼 덕분에 물 위에 떠있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침몰하는 타이타닉호의 불빛이 물을 조금 밝혀줍니다. 검고 끝없이 깊어 보이는 물 속에서 커다란 바위 덩어리 같은 것이 보입니다. 고대 물고기, 세상에서 가장 장엄한 모습의 상어가 여러분 곁에서 헤엄치고 있어요. 그린랜드 상어예요. 그린란드 상어는 북극 바다에서도 수영을 하기 때문에 북대서양의 추운 기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거대한 포식자는 자동차보다 더 큽니다. 길이는 매년 1cm씩 늘어납니다. 세계에서 가장 희귀한 상어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걸 볼 수 있다면 행운입니다. 다행히 온순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공격하지 않을 겁니다. 타이타닉호의 주방 전체가 물에 떠 있어서 이 상어들을 유인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린란드 상어는 느리고 평화롭고 나이가 많아요. 그린란드 상어의 나이는 400살일 수도 있습니다. 이 상어는 태어난 지 150년 후에야 성체로 여겨집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1912년의 그린란드 상어는 검, 앵무새, 안대를 두른 해적들의 황금기를 목격했을지도 모릅니다. 아, 그리고 타이타닉호 참사를 목격한 바로 그 상어가 2021년에도 살아서 대서양 차가운 바다를 천천히 헤엄치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모든 시나리오에서 여러분은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상어가 물속에서 여러분을 공격하고 근처에 배가 없었다고 해도 여전히 생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당황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어를 흥분시키지 않도록 첨벙거리거나 갑작스럽게 움직이지 마세요. 구명조끼를 입었으니까 떠있기 위해 몸을 많이 움직일 필요가 없습니다. 상어를 피해 헤엄쳐가지 마세요. 그러면 상어가 여러분을 먹이로 생각할 거예요. 상어가 주변을 헤엄치고 있을 때 눈을 떼지 마세요. 천천히 보트나 나무판자 등 오를 수 있는 것으로 헤엄쳐가세요. 해안 근처에 있다면 얕은 물이 나올 때까지 천천히 헤엄쳐가세요. 그 후에는 빨리 도망쳐야 해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상어가 얕은 물에서도 공격할 수 있으니까 항상 상어를 주시하세요. 만약 상어가 그래도 공격한다면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합니다. 상어의 약점은 눈과 아가미입니다. 주먹과 발로 공격하세요. 자, 여러분이 탄 우주선은 광속의 99.9%로 우주를 날고 있습니다. 별들이 밝고 연속적인 선으로 변합니다. 무한대의 공간이 터널로 축소되어 있어요. 펑! 우주선이 코르크 마개처럼 터널을 빠져나갑니다. 고대 지구가 보여요. 컴퓨터에 따르면 7천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여러분은 미래에서 온 고생물학자이고 한 가지 목적을 위해 시간여행을 했어요. 바로 역사상 가장 인정받지 못한 공룡을 눈으로 직접 보는 것입니다. 지구에 착륙해서 정글을 걷고 있습니다. 갑자기 엄청난 굉음이 들립니다. 여러분 키보다 2배 이상 크고 자동차 4대의 무게가 나갑니다. 과학자들은 이 공룡의 거대한 팔 2개밖에 발견하지 못했어요.
60년 동안 데이노 케이루스는 고생물학의 주요 미스터리였습니다. 이제 우린 이 공룡의 전부를 볼 수 있어요. 몽골에서 완벽한 화석 세트가 발견됐거든요. 라틴어로 번역하면 이 공룡의 이름은 무서운 손이라는 뜻이에요. 데이노 케이루스는 자연이 우리를 놀라게 하려고 여러 가지 동물을 섞어 만든 것처럼 보입니다. 진화 자체의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티렉스의 모습이 보입니다. 데이노 케이루스와 공룡의 왕 티렉스는 크기가 비슷합니다. 티렉스의 모습에서 강한 뒷다리와 긴 꼬리만 남길게요. 작은 팔 대신 2.3m에 달하는 건장하고 긴 팔을 붙이겠습니다. 그리고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손톱을 가진 곤가락도 잊지 마세요. 각각의 손톱은 식칼만큼 길어요. 거기에 낙타의 혹, 타조 같은 목, 말의 머리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이빨 달린 입 대신에 오리주둥이를 더하세요. 또한 평평한 발에는 길고 날카로운 발톱이 있습니다. 넓은 발바닥은 강바닥을 따라 걸을 때 진흙 속에 가라앉지 않는 데 도움이 됐어요.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이 공룡이 깃털로 덮여 있었다고 믿습니다. 이 공룡의 식단은 식물이 주 메뉴였습니다. 데이노케이루스는 식물을 소화하기 위해서 돌을 삼켰습니다. 위에서 돌이 질긴 식물 섬유를 갈아주죠. 과학자들은 한 마리의 데이노케이루스에서 무려 1400개의 돌을 발견한 바 있습니다. 약 75년에서 300년이라는 매우 오랜 시간 동안 살았습니다. 1억 년 된 호박 조각에서 이상한 뼈가 발견됐어요. 이것은 과학계에 알려진 것 중 가장 작은 공룡의 뼈였습니다. 지갑에서 지폐 두 장을 꺼내세요. 그게 바로 이 공룡의 무게였어요. 현대의 벌새 크기 정도였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작은 공룡이 도마뱀과 더 비슷했는지 새와 더 비슷했는지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날 수 있었고 곤충을 사냥했다고 확신합니다. 100개가 넘는 날카로운 이빨이 그 증거예요. 닭과 악어를 섞으면 어떤 모습일까요? 그러면 헤스페로니쿠스 같은 동물이 나올 거예요. 무게는 겨우 2kg에 불과했고 닭처럼 깃털로 덮여 있었습니다. 나무늘보가 공룡이었다면 수저우 도마뱀처럼 생겼을 거예요. 두 다리로 움직였고 키는 현대 기린만큼 컸지만 무게는 3배나 더 나갔습니다. 수저우 도마뱀에는 몸에 깃털이 있었고 목이 길어서 사방을 볼 수 있었어요. 과학자들이 이 동물의 화석을 처음 보았을 때 그것이 진짜라고 믿지 않았어요. 할즈카랩터는 벨로시랩터와 타조를 섞어 놓은 것처럼 생겼습니다. 단 한 가지 차이점이라면 거의만한 크기였다는 거예요. 이 생명체의 강한 뒷다리는 이 동물이 육지를 걸을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고기를 사냥했고 먹이를 찾아 물속으로 잠수했습니다. 마이크로랩터는 4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공룡의 몸무게는 0.9kg 이하였습니다. 깃털은 까마귀의 깃털처럼 검고 윤이 났어요. 지구상에 4개의 날개를 가진 새는 없습니다. 마이크로랩터는 새로운 종의 동물로 이어지지 않은 진화의 마지막 단계였어요. 발음하기 어려운 이름을 가진 이 공룡, 타니스토로페우스는 만화에 등장하는 공룡처럼 생겼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존재했고 물속에서 살았어요. 무게는 135kg이었고 길이는 6m였습니다. 몸의 절반은 초록색 아나콘다 크기의 유연한 목이었어요. 과학자들은 이 생물의 목이 긴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아마도 물고기를 잡기 위해 긴 목을 사용했을 거예요. 6600만 년 전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그때 전 없었지만 소행성이 우리 지구에 충돌하지 않았다고 해보죠. 공룡은 사라지지 않았고 포유류는 지구를 지배하는 데 실패했어요. 이것은 영장류가 진화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무 위에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누가 영장류의 자리를 대신했을까요? 많은 과학자들은 그것이 트루돈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공룡은 몸의 크기에 비해 뇌가 가장 컸습니다. 두 다리로 걸었고 사람 크기만 했어요. 가정하건대 트루돈이 진화하고 우리 인간처럼 똑똑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몸의 크기에 비해 가장 작은 뇌를 가진 공룡은 스테고사우루스였어요. 아머드 공룡 중 가장 컸어요. 스테고사우루스는 무게가 거의 4톤이나 나갔지만 뇌는 작았어요. 핫도그보다 조금 큰 정도였죠. 페고마스탁스는 집고양이보다 크지 않았는데 1억에서 2억 년 전 아프리카 야생에서 뛰어다녔습니다. 앵무새처럼 생긴 두 발 도마뱀을 상상해보세요. 페고마스탁스는 깃털과 고슴도치 같은 가시에 덮여 있었습니다. 부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아래 턱에서 날카로운 송곳니 두 개가 자랐어요. 빨리 달릴 수 있었고 세게 물 수 있었지만 여전히 평화로운 초식 동물이었습니다. 리네니쿠스는 8천만 년 전에 살았습니다. 중간 크기의 앵무새만큼 무게가 나가는 타조를 닮았죠. 빨리 달릴 수 있었고 곤충을 사냥했습니다. 팔 대신 이 공룡은 끝에 발톱이 있는 두 개의 작은 손가락이 있었어요. 이 공룡은 과학계에 알려진 유일한 손가락이 하나 달린 공룡입니다. 이 이상한 동물은 현대세의 조상 중 하나였어요. 제올로테루스는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생긴 날아다니는 공룡이었습니다. 마치 박쥐 날개를 가진 고양이처럼 보였어요. 이 공룡은 곤충을 먹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모기처럼 먹이를 먹었다는 이론도 있어요. 이 공룡은 동화 속에 나오는 유니콘 같아요. 눈처럼 희고 아름답고 우아했죠. 이 도마뱀은 칭다오 도마뱀입니다. 뿔 달린 말의 실제 원형이에요. 머리에서 40cm 이상의 뿔이 자랐어요. 아마도 뿔이 물에 뜨거나 짝을 매혹시키거나 다양한 소리를 내는 걸 도왔을 거예요. 다음 소개할 공룡은 도마뱀과 호랑이를 섞어놓은 것 같아요. 세단 몸길이에 멧돼지 5마리 무게가 나가는 동물을 상상해보세요. 날카로운 발톱이 달린 사지, 검치호와 비슷한 송곳니, 강력한 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구를 누비던 가장 위험한 동물 중 하나였어요. 오늘날 사자, 호랑이, 그리고 다른 큰 고양이의 틈새를 차지했습니다. 다음 공룡, 에피덱십테릭스. 비둘기 크기의 작은 공룡입니다. 날지는 못했지만 깃털을 가진 최초의 공룡 중 하나였어요. 하지만 현대새의 깃털과는 달랐어요. 털이 각기 나누어진 깃털이 아니라 통째로 마치 나무 잎사귀 같았습니다. 이 덩치가 큰 공룡 테리지노사우루스는 이상한 외모와 크기만이 유일한 특징이 아니었어요. 비록 키가 5층 건물만큼 높았고 코끼리만큼 무게가 나갔지만요. 이 거구의 동물은 지구상에서 가장 큰 발톱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매니큐어 관리사에게는 악몽일 거예요. 60cm 길이의 낫이 손끝에 튀어나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 끔찍한 발톱에도 불구하고 작은 이빨로 씹으며 식물성 먹이를 먹었습니다. 이제 하늘을 날았던 지구상에서 가장 큰 동물을 소개합니다. 농구 코트 너비에 가까운 날개폭을 가진 생명체를 상상해보세요. 그런 큰 몸을 날개하려면 무게가 가벼워야 했기 때문에 현대 돼지 정도의 무게가 나갔고 얇은 막처럼 생긴 날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날개는 다리 밑에서부터 기다란 손가락까지 뻗어 있었어요. 화가들은 종종 이 공룡을 깃털에 덮인 모습으로 묘사하지만 실제로는 몸체가 인간이나 동물의 털과 비슷한 섬유질로 덮여 있었습니다. 아크로톨루스는 단단한 뼈로 만든 모자를 쓴 특이한 공룡입니다. 이 공룡은 레브라도 리트리버 개 크기였지만 순하지는 않았어요. 같은 종의 경쟁자나 포식자에게 달려들어 머리로 들이받곤 했습니다.